메르츠 등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운전강사 슈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페달 테크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브레이크 페달, 엑셀 페달 어떻게 밟고 떼는지 일명 페달 테크닉인데요. 이 페달을 어떻게 밟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뭐 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엑셀과 브레이크가 헷갈리고 많이 실수하시는데 시험 보실 때 특히 돌발 나올 때 브레이크 제대로 못 잡으셔가지고 감전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페달 테크닉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에 타시면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하고 엑셀 페달을 이제 앞으로 쓰실 건데, 이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이가 긴 거 보이시죠? 그죠? 그리고 엑셀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길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페달을 밟으실 텐데, 이제 페달을 밟는 교본에서는 브레이크를 발을 얹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꿈치를 같이 이렇게 움직이라고 교본에 나와 있어요. 하지만 이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이렇게 교본대로 그대로 가르쳐주는 강사님들도 계세요. 페달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뒤꿈치를 떼서 방금처럼 이렇게 교본대로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. 두 번째는 브레이크와 엑셀 요 사이에 가운데에다 뒤꿈치를 넣으시고 브레이크를 살짝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이렇게 꺾어서 밟고 그다음 꺾어서 엑셀 밟고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밟는 분들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 브레이크는 절반만 밟으시고 딱 12시 방향 시계마늘처럼 12시 브레이크 딱 그대로 가서 2시 밟으면 엑셀 브레이크, 엑셀, 브레이크, 엑셀 이렇게 밟는 방법 세 가지 있는데 자 각각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. 자 브레이크를 밟고 페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브레이크 밟는 속도도 느리고요.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. 여기서 브레이크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속도도 느리고 힘들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정확히 못 밟아요. 이렇게 밟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밟을 수도 있고 약간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이 방법,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가운데 놓고 이렇게 브레이크 이렇게 꺾어지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계바늘로 치면 여기가 가운데겠죠. 그러면 11시, 1시, 12시는 비워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이럴 칠 때는 왼쪽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발이 꺾여 있기 때문에 요 발 종아리가 약간 꺾여져 있어요. 그래서 몸이 약간 틀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.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엑셀을 물론 좀 더 쉽게 밟을 수는 있어요. 다리가 짧은 분들은. 하지만 요것도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솔직히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저도 이렇게 씁니다. 자 12시 딱 시계 고정돼서 2시 엑셀 브레이크 엑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는데 자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요. 하지만 이 장단점을 꼭 알고 내가 어떻게 운전 습관을 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를 뒤꿈치를 여기 바닥에 까져 있죠 그죠? 여기에 고정 브레이크는 절반만 기니까 절반만 밟으시고 그 다음에 엑셀이 밑으로 기니까 이렇게 밑으로 2시 이렇게 깊게 밟으려 하지 말고 겉에만 살짝 밟으려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렇게 가면 걸려버립니다.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페달 테크닉 뭐 어렵지 않죠 그죠? 그래서 엑셀 밟아 엑셀 때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때 엑셀 밟아 엑셀 때 엑셀로 조절할 때는 엑셀만 쓰시고 브레이크로 조절할 때는 브레이크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감을 잡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